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광대학교 탐방을 할 예정인데요. 원광대학교는 캠퍼스가 예쁜 학교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럼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가 바로 제가 너무나도 오고 싶었던 짠! 수덕호예요. 보이시나요? 네, 567 버스님, 거기는 애인 없으면 출입 금지. 아, 왜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제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가 CC 양성소라고. 아, 벌써 좀 떨리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저 여기 지나가니까 오리도 있더라고요. 와, 저 학교에 오리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에 길고양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학생분들이랑 관리자분들이 사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간식도 주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길고양이. 야옹아. 야옹. 어, 너무 예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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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귀엽다. 보이시나요? 1233님, 뭔가 좀 휑하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겨울이라서 그런데 여기가 봄만 되면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이 예원이가 준비를 했죠. 짠! 이게 바로 봄의 벚꽃길.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그리고 여기가 너무 예뻐서 영화나 드라마 섭외 러브콜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해요. 까칠한 고양이님, 예원 씨는 러브콜 언제 봤나요? 정말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여기가 CC 양성소라고 하니까 제가 올해 3월달에는 남자친구랑 막 손잡고 돌아다니지 않을까요? 막 상상만 해도 너무 떨리는데. 여러분, 여기를 오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 경찰청 창사님, 벚꽃 엔딩. 아, 틀렸고요. 바로 노래는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들, 올해 3월 달에는 제가 애인이랑 여길 손잡고 걸어다닐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제가 온 이곳은요, 바로 원광대의 대표 힐링 코스이자 데이트 코스인 수목원이라고 해요. 산책로가 굉장히 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길이 진짜 넓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그냥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학교 놀러 오셔가지고 산책도 할 겸 하기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온 것 같거든요. 이미 늦은 듯?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길은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아직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곳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얼른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곳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의학과동이에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의대, 약대, 치대, 의대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까지 있는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의학과동이라고 해요. 네, 용룡님, 스케일 후덜덜.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기를 보시면 짠! 치과대학입니다. 아, 네, 하이님, 보기만 해도 치과 냄새 나는 듯. 아니, 여러분, 이런 건물인데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훈훈한 냄새가 나는데요? 저기 어떤 훈훈한 선배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선배님!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원광대의 상징물인 봉황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봉황이라는 상징물이 있는 것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공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꽃기원님, 갑자기 마스크를 왜 썼냐고요? 아,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릴 공간이 있는데 그게 실내여서 마스크를 잠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공간은 바로 짠! 학생회관입니다.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회관 안내도를 봐볼게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진짜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학교가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사 중인 곳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그냥 맛보기로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새마을 금고부터 옆에 전북은행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우체국도 있거든요.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우체국 옆에 보면 저거는? 저건 뭘까요? 필릭스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봐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들어왔는데요. 아, 근데 지금은 방학이라서 닫아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주얼리샵. 이런 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죠. 아, 네, 코로롱님. 지금 딱 복장이 주얼리를 털러 온 것 같다고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문구점도 있거든요. 왜 대학생 되면은 막 필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럴 때 필요한 물건들은 굳이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여기서 다 구매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류 파는 데가 있는데요. 짠! 보이시나요? 이게 원광대학교 막 학점, 과점 막 이런 것 같은데 특히 막 CC 되면 애인이랑 이렇게 딱 학점 딱 맞춰 입고 수도코 걸으면 너무 딱이지 않아요? 네. 산토끼 토끼님. 아, 애인이나 만들고 말하라고요? 아, 진짜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는 애인 꼭 만들어서 수도코 같이 걸을 거예요. 너무 예쁜 건물이 있어서 와봤는데요. 이곳은 하워드 도서관을 모티브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오니까 벌써 막 열정 가득한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